그 전까지는 활동이 아니라 정식 데뷔 전에 음원으로 만나뵙게 됐는데 실감이 정말 안 났었어요. 근데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 신곡 데뷔, 정식 데뷔 곡을 보여드리고 그때 실감이 나면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첫 팬미팅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. 그때 처음 팬분들이랑 거의 마주한 거거든요. 그 대화도 하는 게 처음 그렇게 팬분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신다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순수한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좀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. 다가오는 2018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벌써 무술년 얘기를 들게 될지 몰랐는데 저 지우야, 좀 전에 우리 저 제이셉이 울먹거린 거예요? 아니면은 아니요, 좀 까먹었어요. 무술년을 까먹은 거죠? 네, 그래서 네. 그런 거 울먹거린 거 아니죠? 아니요.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먹거리는 건가? 아니, 까먹었어요. 약간은 뜬금통도 싶었는데 무술년은 정말 색달랐습니다.